이 과목부터 일단 잘 해야 대학교 가서 잘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첫 수업 때 들어가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들 AP 컴사는 듣고 왔을 거고 기본은 있을 거라고 믿는다. 어마무시하죠. 이게 사실 비교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.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컴사, 그러니까 뭐 그런 과목들이 예를 들자면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, 아니면 AP Computer Science A, Application A, 아니면 뭐 Honors 컴사가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밑에 과목, 더 기본적인 컴사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이건 말 그대로 기초예요. 그나마 Computer Science 중에 어렵다는 Computer Science A 과목을 듣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바라는 언어를 내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를 해요. 그래서 내가 이 AP Computer Science A를 와, 5점 맞았어. AP Computer Science 수업에서 학교에서 뭐 A 플러스에다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0%가 나왔어요. 너무 잘했어요.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,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대학교 가서도 잘하고, 하지만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대학교 가서 내가 잘할 거야 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. 이 과목부터 일단 잘해야 대학교 가서 잘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졸업을 했어요. 첫 수업 때 들어가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들 AP 컴사는 듣고 왔을 거고 기본은 있을 거라고 믿는다. 물론 복습을 조금 하겠지만 자바라는 언어, AP 컴사라는 언어를 복습하는데 한 1, 2주만 딱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것들을 많이 나가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못 배웠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좀 복잡한 식을 컴퓨터로 바꿔보는 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나 조금 더 실무적인 거, 조금 더 알고리즘적인 거, 조금 더 복잡한 종류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난이도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대학교가 훨씬 더 어렵고, 그리고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제가 분야를 집중을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의 패스로 나아가기 때문에 깊게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파요. 많이 힘들어요. 가끔은. 그래도 재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정이니까 그거를 잘 참고 나아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